저는 지난 8월 17일 성남 강연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홍만표, 진경준 그리고 우병우 보면서 이게 나라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국민들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기 붕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분노와 불안입니다. 우리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분노가 넓고 깊습니다. 이번 사건이 최순실로 비롯되었지만 밑바닥에는 지난 4년간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심각한 격차, 불공정, 불안전에 대해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것만 모면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와 외교 위기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얕고 고요한 물에서 이제 걸어 다니는 그 사람들 뒤편에 에베레스트 산맥보다도 더 큰 파도가 저 멀리서 이제 밀어닥치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각한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경제 사령탑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 공백도 이상 더 지속되면 안 됩니다. 유학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외국의 많은 분들과 교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현실을 직감했던 것이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내치는 총리, 외교는 대통령에게 맡긴다는 게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를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에 필요한 국민들의 신뢰는 물론이고 외교에 필요한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신뢰도 상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대로 14개월을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수요일 날 열리게 될 중앙위원회에 앞서서 여기 계신 많은 지역위원장님들의 뜻을 모으고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 들려주시고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좋은 의견들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얘기해 드릴 동. 그 김무성 대표가 대표님을 따로 만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데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그 지금 상황의 엄중함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김무성 대표 말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 더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책임 있는 분들 지금 열심히 만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라고 어떤 분들이? 그 여러분이 계십니다.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그 여러분이 계시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촛불 집회 때 20만 명 모였는데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이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12일에 그럼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같이 국민들과 함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수요일 중앙위원회가 이제 소집됩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월 12일 날 참여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모두 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혹시 당론이 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14개월 동안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정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경제와 안보에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대표 그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놓으세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 얘기 다음에 그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